네, 썬데이 탐 송지아입니다. 네,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네, 자 2부 시작합니다. 저희 지금 연결을 한 방식이요. 인터페이스 연결했어요. 스테레오로 연결돼 있는데. 네. 벌써 소리가 좋지 않습니까? 깔끔. 자, 깔끔. 예. Yeah. 진짜 딱 스튜디오다. 와, 딱 스튜디오. 우리 1부에서 네. 캐비넷에 연결했을 때는 좀 뭔가 질감 자체가 합주실 같았어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뭐 나쁘다는 얘기가 네, 아니라 나쁘다는 얘기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되게 직관적이었는데. 너무, 예, 너무 거칠고 막 이랬는데. 얘는 딱 그 정량화된 사운드가 딱 나오네요. 아 좋다. 그렇죠, 그렇죠. 네, 이거를 이제 스튜디오처럼 저희가 인터페이스로 네 톤을 만든 다음에 공연장에서도 사용을 해 보심을 추천해 드리는 게 그렇죠. 공연장 사운드하고 내가 만드는 내 귀 사운드랑 이제 다른 점도 좀 많이 공부를 해 보시고 했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멀티 이펙터의 장점이죠. 그렇죠. 네, 네. 프리셋하고 팩토리 예, 그 세팅이 따로 있어요. 네, 뱅크가 두 개인데 똑같죠. 그쵸? 여기 100개가 똑같죠. 똑같이 복사해 놓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프리셋 갖고 이렇게 보통 난 뱅크만 저것만 쓰는데 팩토리만 쓰는데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근데 팩토리 조금만 변형해 갖고. 아, 네. 팩토리 모드. 네. 그렇죠. 그래서 뭐 사실 뭐 프리셋이든 팩토리든 다 바꿀 수 있어요. 바꿀 수 있으니까 네. 한 곳만 살려 놓으시고 네. 이거는 뭐 얘네들 고정 값이니까 살려 놔서 내가 만든 값하고 좀 네, 비교를 해 보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네,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멀티에 멀티가 다 그렇게 가지고 돼 있는 거니까. 네. 네. 그래서 지금 프리셋 네. 02번에 1. 1.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좀 사운드를 바꿔 볼게요. 오케이. 들어가서 얘를 뭘로 할까요? 부스터. 부스터. 내려서 지금. 스무스 디스트? 이거 플렉시. 플렉시. 퍼플 플렉시로 돼. 퍼플 플렉시 좋다. 세이브. 네. 이씨 뭐야? 네, 이름 왜 이렇게? 하고 에디트 가서 앰프 가서 앰프 온 돼 있죠. 예. 앰프가 뭐가 있을까? 오 지금 디지를 돼 있네요. 뭘로 할까요?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? 마샬로 가보죠. 블랙 트윈? 아니나 아니다. 잘 안 보여. 트위드. 트위드 굿. 트위드 이상한 트위드. 굿. 오 좋네. 오 좋다. 오 좋네. 오케이 백으로 가서. 네. 자 얘는 퓨스트 게이트. 게이트 이런 거네요. 냅두죠. 뭐. 네, 얘는 네. 냅두고. 네. 그리고 캐비넷. 캐비넷. 캐비넷도 캐비넷이 종류 많다고 돼 있거든요. 지금 얼반으로 돼 있거든요. 예. 얘가 얼반 4 곱하기 10이니까 아, 두 개짜리로 바꿔 보죠. 12 곱하기 2로. 12 곱하기 2. 예. 다 4 곱하기 10. 어, 딱 메뉴 2 곱하기 10이 있네. 이거. 2 곱하기 12. 예. 블랙 커스텀. 예, 오케이. 확확 변한다. 아니야, 이거 지금 딴 걸로 했어. 7, 8, 10. 뭐. 아, 좋다. 오케이. 했습니다. 네. 뭐 FX는 뭐 딜레이? 딜레이. 너무 아깝다. 퍼플 에코. 퓨어 에코. 튜브 에코? 이거 좋다. 네. 튜브 에코? 오. 오케이. 리버브 가볼게요. 리버브는 지금 괜찮은데? 리버브 괜찮아요. 네. 홀로 돼 있네요. 홀로 돼 있는 게 괜찮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바꿨어요. 네, 근데 FX1도 네. 쓸까? 네, 자, 우선 세이브를 먼저 할게요. 이렇게 네. 되어 있으면 뒤로 가지 않는 이상 네. 변하지 않아요. 그래서 네. 뒤로 가기 전에 좀 세이브를 먼저 해볼게요. 뭐 이름 똑같이 해서 네. 오케이. 오, 좋다 이거. 오, 이거 진짜 좋다. 잘 만들었다. 어머, 막 바꾼 거 없는데. 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컨트롤로 뭘 아, 리버브랑 딜레이를 같이 할 수 있네. 네. 얘는 이렇게. 그렇죠? 네. 네, 좋네요. 오케이. 지금 한번 꺼져요? 이거는 이 앞에 오, 좋다. 컨트롤 익스프레션 페달 이쪽으로 가면은 네. 컨트롤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돼요. 네. 오, 네. 되게 좋다. 자,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네. 딱 좋아하는 사운드죠.
어우 너무 좋아 나 이거. 야 이거 가만 꺼지는 거죠 딜레이. 자 그럼 이걸 이 소리로 백킹을 녹음하고 컨트롤 눌러서 그치. 솔로 치면 되겠다. 오케이 이제 끄고 하고, 네. 끄고 일단 백킹. 루퍼. 아 그럼 여기에서 네. 했으니까 루퍼를 한번 네. 백으로 가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누르면 오. 루퍼가 되죠. 네. 바로 시작해요. 네. 3, 2, 2, 고. 리버스다. 잠깐만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오. 너무 신나. 자, 멈추면 이거 그냥 멈출 수 있는 오. 거예요. 네, 그렇지. 멈출 수 있는 거예요. 여기에서 그냥 네. 드럼을 누르면 드럼 아까 전에 위에 네. 있던 드럼이 네. 그냥 바로 틀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오. 그리고 이 싱크로 맞출 수 있어요. 오. 네, 싱크로 맞출 수 있고요. 오. 네, 이렇게 바로 켜지는 오. 거죠. 아, 좋다. 네, 그리고 아까 전에 틀었을 때. 네. 2분의 1 스피드로 네. 하셨잖아요. 네. 얘를 꾹 누르면 리버스로도 갈 수 있거든요. 꾹 누르면 리버스가 켜져요. 네. 그렇게. 그리고 이제 이거 했던 거를 지우고 싶다 하면은 얘를 꾹 누르면 깜빡깜빡 초록색 소리하고 지워지죠. 다 끝인 거. 끝. 루퍼는 진짜 암페로 루퍼는 이 전 오리지널 모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제일 쉽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좋네 아주. 그리고 이걸로 그냥 꾹 눌러서 삭제를 시켜도 되지만 여기 보면 클리어가 있죠. 아 그것도 터치로 네. 터치해가지고 굳이 이 푸스위치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. 얘네의 집요한 네. 터치 스크린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? 네, 다 할 수 있어요 손으로. 네. 이렇게까지 이제 루프 하시면 되고요. 네, 지금까지 루퍼 이제 간단한 루퍼 사용법 알아보셨고요. 이게 가격이요.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멀티 기능이 다 들어있고 엄청 쉬운 기능들의 조작법, 그렇죠? 그리고 IO 뒤에도 굉장히 쉽게 다 통합되어서 나왔잖아요. 무게도 가볍고, 그렇죠? 이게 가격 다 터치로 되어 있고 사운드도 너무 좋고, 네, 이게 가격 1. 원래 오리지널이 49만 원이거든요. 맞아요. 49만 9천 원인가? 그래서 이게 뭐 싸다 막 그때 그랬어요. 그렇죠? 예. 자, 얘는 39만 원이에요. 아니야, 크기에 따라서 돈 받나? 근수에 따라서? 아니, 근데 얘가 훨씬 좋은 근수? 아니, 뭐 근이, 고기야? 근데 얘가 더 작아진 거에 기능들도 다 들어있는데 충실한데? 충실하고 한데 테트리스가 10만 원이구나. 예, 테트리스가 그 비싼 거였어요. 생각에 전 발상의 예, 전환인데 예. 되게 웃긴데. 테트리스 엄청 비싼데요? 예. 아, 예. 자 그리고 초반에 저희가 이게 39만 원이면 엄청 싼 건데. 엄청 싼 거죠. 39만 원. 와우. 뭐나 뭐? 할 말이 없네. 예. 할 말이 없어요. 얘는 할 말이 없습니다. 예. 나는 산다. 그러니까 만약에 멀티 입문자야. 예. 그리고 내가 집에서 홈레코딩을 하고 싶어. 그 이것만 뭐, 있으면 될 것 같은데. 프리앰프나 뭐 이런 거 뭐 다 하기가 힘든 상황이야. 예, 돈도 없어. 인터페이스, 공간도 좁아. 난 인터페이스만 예. 있어. 우선은 샀어. 예. 그랬을 때 나는 이거 산다. 그렇죠. 그러니까
스칼렛 솔로 그거 하나랑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쵸 그쵸. 아 프랙탈이라든지. 네, 프랙탈 그런 거 너무 비싸고. 비싸고 조작법도 너무 힘들고 그 사운드 개념이 없으면 만지는 거 사운드 톤 메이킹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. 얘는 팩토리 모드 다 있고. 네, 조금씩 만들 수도 있고. 네, 그리고 그 역가나 변환 자체가 내 우리의 귀에 들릴 정도로 좀 쉽게 이제 좀 뭔가 확 변하니까. 좀 네. 대선으로 변한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디테일함은. 네. 예, 프로로 생각했을 때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타 치시는 분들이 사용할 때는 퀄리티 너무 좋거든요. 네,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면 너무 그 진짜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와, 좋네요. 그렇죠. 한 줄평 주실래요?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. 네, 조심해라 무어 오디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와우, 와우, 나의 첫 멀티 이펙터. 좋다. 그래서 원이구나. 아하! 아, 그러네. 내 넘버원 멀티팩터? 왜냐면 나의 첫 보금자리, 뭐, 네. 나의 뭐, 첫, 뭐,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처음 맞는 진말, 내 진말이야, 네. 뭐, 이런 것처럼. 멀티팩터를 처음 쓸 때, 막 이상한 거 쓰기 싫고 하잖아요, 그쵸. 사실. 돼도 좋은 거 쓰고 싶으니까, 예, 그런 의미.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. 약간 장난감 있죠, 같은 있죠. 거. 그거? 그런 것들 있어요. 그건 사도 별로 안 기뻐요. 맞아. 아 이거 이게 되는 거 제대로 되는 거야 이거 많은 거.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가? 이 사운드가 맞나? 남의 싶잖아요. 것도 이런가? 막. 그렇지 그렇지. 잘 모르겠고 예. 확신이 없죠. 자 이거 와 39만 원이야. 이거 진짜 너무 좋다. 예. 몇 대 몇 대 몇 따다. 9.5. 9.5. 어 예. 네. 10점 주려 그랬는데 테트리스 없어갖고 깠어. 야 이거 아. 9.5를 받았는데 멀티 이펙터 9.5면 만점이죠? 9.5 뭐. 만점이죠. 네. 네, 우선 멀 사운드에서 우선 디지털이니까 네 이거에 대해 사운드 근데 요즘 다 디지털이라서 그러니까 네.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사운드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네. 그러니까 뭐 뭐라 할 수 있는 게 없어. 없어요. 가격도 그렇고 네, 네. 그렇죠. 끝장이에요. 그렇죠. 와 나 이거 너무 좋네요. 네. 여러분들도 최선의 선택 그리고 네. 좋은 선택했으면 좋겠네요. 맞아요. 네.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멀티 이펙터로 감독님 했으면 좋겠네요. 하나로 통일. 원. 네. 자 오늘 2부에 나눠가지고 암페로 원에 대해 알아봤고요. 개관 설명하고 그리고 암페 기능 그리고 사운드까지 요약해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. 시간이 뭐 하루가 더 있었으면은 나 좋겠구만. 뭐 여러 가지 뭐 연결 방법 이런 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멀티 이펙터의 기본적인 연결 방법들은 뭐 푸시엠이라든지 네, 뭐 다 있죠. 네, 뭐 다이렉트로 하든지 아니면 프리앰프로 따로 연결하든지 여러분들이 선택권에 있으니까 네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겠습니다. 네.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뵐 텐데요. 네. 얘는 더 멋있어. 왜 이러지? 왜 그렇습니다, 좀. 뭐 이런 좀 느낌의 그래요. 좀 예. 이펙터예요. 미쳤나? 왜 저 약해요? 왜? 아무튼 저 사람들이 미치지를 잘 않는데.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가. 예. 이 시리즈일 거야. 아마. 아 그런가 봐요. 예.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? 미래 미래를. 야 무섭다. 네.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. 환절기에 감기도 조심하세요. 네.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. 안녕.